나 둘이서 앉는 건 처음이네. 그러니까. 전 맨날 혼자 앉혀가지고. 아, 왜 이러세요?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녹한 거야? 네. 뭐야 벌써 켰어? 아니 뭐야.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난쟁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이분께서 컴퓨터 조립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냥 조립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옆에서 훈수만 들 겁니다. 틸트 조립은 여기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실 거예요. 남을 가르쳐드린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말아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하다가 말아먹지 않겠죠? 오늘?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바로 있는데 그 말아먹으면 어떻게 고쳐주시겠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믿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대머리가 뭔가를 하면은 전문가로 보인다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 오늘 굉장히 전문가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일단 부품 한번 볼까요? CPU가 AMD 5600X 메인보드 당연히 그냥 박격포 B550M 박격포 글카. 아 요즘 글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근데 이것도 겨우 구했어요 진짜. 1660 네. 슈퍼 아주 좋죠. 쿨러 2열짜리 수냉 쿨러 저렴한 거. 파워는 포커스 골드 GX750 750W짜리 그리고 윈도우 정품. 윈도우 정품까지 바꾸면 조금 뭐 아 케이스. 아, 케이스 생근데 못 보여드려요. 왜요? 여기 너무 커요. 무거워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브라보트의 가디언 3000M? 3000M입니다. 제가, 케이스는 제가 추천해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SSD는 PN981 512기가, 램은 8기가 2개, 삼성 거. 다 왔네요. 깔끔하게 다 왔고, 가격은 대충 190. 나머지 조립해보죠. 그러면. 뭐부터 깔까요? 일단 근데? 메인보드. 제가 전직 조립사로서, 이거 중식칼인데, 메인보드 먼저. 꺼내도 됩니까? 네, 꺼내시면 돼요. 오. 원래 처음에 꺼낼 때 안에서 꺼내야 되는 게, 네. 이게 원래 안 붙어 있거든요? 이 백플레이트라고. 아. 아이오실드 얘가 저렴한 제품이거나 옛날 네. 제품들은 안 붙어 있는데, 네. 따로 있어가지고 빼야 됩니다. 오. 근데 이 친구는 요즘에는 이제 좀 가격대 10만원대 제품들도 이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따로 뺄 필요가 없다. 편하게 돼 있죠. 그럼 CPU 먼저 박습니까? 아니면 뭐부터 박습니까? CPU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CPU는 이걸 따야 됩니다.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스무스하게. 어? 박스를 아니 박스를 죄송합니다. 박스를 잘랐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나름 잘 잘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 썰길래 왜 썰나 싶은데 그냥 쭉 하면은 되는데 썰을 박스를 써셨네. 전직 조리사로서 이건 좀 굉장히 일단 박스 한번 말아 먹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참고로 이 컴퓨터는 제 게 아닙니다. 아 설명 안 했었네. 사연이 있는 컴퓨터. 사연이 있는 컴퓨터예요. 사연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셔야 돼요. 남의 컴퓨터 박스를 벌써 재판을 내놨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 왜죠? 좋은 쿨러를 샀기 때문에. 일단은 네. 보통 추천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CPU 먼저. CPU 먼저. 깠습니다. 와 이게 잘 드셔야 됩니다. 이거 핀 라이젠은 CPU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꽂는 겁니까? 라이젠이 저쪽을 네.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저쪽이 어떤 저쪽이죠? 요쪽. 그러니까 요쪽이요? 거꾸로. 거꾸로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네. 이제 화살표가 있습니다. 어디요? 아주 작게요 화살표. 네네네. 그 화살표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냥 쓰세요.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안 된답니까? 네. 이 핀을 저거 요거 그치 거기 들어가지고 제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잘 넣어야 돼요. 뭐 천천히 맞네요? 아니 뭐 그냥 놓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알아서 확 하고 오! 그쵸. 그리고 CPU를 이렇게 딱 밑으로 눌린 다음에 네. 눌린 다음에 이걸 다시 쪼으면 돼요. 눌러서 똑 걸으시면 돼요. 그 거리를. 네 끝이에요. 됐나요? 네. 오. 끝입니다. 이게 CPU 조립이 끝난 거고요. 이제 램을 꽂으시면 됩니다. 램 어떻게 꽂는지 아십니까? 그죠. 램 알죠. 자 일단은 톡. 톡. 약간 선 넘는데. 왜죠? 여기 메인보드를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DIM A1, DIM A2, DIM B1, DIM B2가 돼 있고. 네. DIM A2, DIM B2의 first라고 돼 있죠. 그 순서가 1, 2, 3, 4입니다. 이 네. 위에서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first 2, 4에다가 네. 꽂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들으세요. 그럼 이런 상태로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보다 세게 눌러야 됩니다. 생각보다 세게입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잘 맞췄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이
됐나요? 네. 네. 이게 딱 닫힐 때까지 여기가. 아, 네, 네. 그럼 맞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램 끝. 자, 옷 좀 벗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덥네요. 예. 네. 어우, 생각보다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뭐 안 한 것 같은데? 어. 제일 쉬운 건데. 그리고 이제 SSD 저장 장치 꽂아야죠. 아, 요건 제가 또 알죠. 나사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도라이버. 그렇죠. 도라이버. 이거는 여기. 여기요? 네. 그 두 개를 양쪽을 연 다음에. 아. 뭐 어떻게 하면요?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에 여기에 이제 나사가 박혀 있는 애들이 있고. 오, 맞아요. 아닌 애들이 있는데 나사가 지금 없죠? 그 말은 어디 있다? 메인보드 박스 안에 있다. 아. 그리고 보시면 나사가 있죠. 조그만 나사. 오호 오호. 꽂는 겁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약간 각도가 한 30도 이렇게 각도로 들어갑니다. 45도 꽂은 상태로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네. 이제 나사를 내려서 어 잠깐만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이 친구가 높죠. 네. 이거 돌려서 떼야 됩니다. 네. 어, 좋습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나사. 꽉 조입니까? 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꽉 먹어라. 그거는 바닥을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써멀팻. 아, 그럼 이제 딱 벗기면 되나요? 그렇죠. 잘 벗기시네요. 아, 왜요? 중요한 걸 잊었네요. 뭐죠? 사이즈가 딱 맞는 거라서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 사이즈가 네. 여기보다 더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네. 나사에 조이게 돼 있는 사이즈잖아요. 네. 그러면 나사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이제 30% 했다. 와, 이게요? 여기 부분은 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가장 쉬운 거다. 와, 이거 무슨 야, 이거 쓰나요, 이거? 그렇죠. 다 써야죠. 아, 다 쓰는 거예요? 네, 다 쓰는 겁니다. 쿨러 그대로 꺼내시고요. 굉장히 빡세네요. 좋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서를 보시고 조립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팬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야겠죠. 네. 수냉쿨러니까. 아, 요거를. 팬이 라디를 시켜줘야 그렇죠. 물이 식히면서 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어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걸 쓰나요? 그렇죠. 들어가네? 오! 오오오! 그렇죠. 잘 들어가죠. 꿀잼. 그렇죠. 이렇게 재밌는 거 혼자 하셨어요, 여태? 나머지. 야, 씨, 너무 하시네. 여기 양쪽도 한 번 더. 나머지 하나 동일한 방향으로. 어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컴퓨터 조립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존경드립니다.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 조립 비용이 여러분들 돈 주고 맡기세요. 이게 좀 찾기가 힘드네요. 아이. 네, 그 남자는 좀 잘 찾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일 음란한 사람 탑2.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이제 시작이다. 언제까지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직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셔야 될 게 네. 워터블럭 부분에 여기에 맞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나사를 보시면은 요거 네 개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 네 개를 이거 네 개를 이거 나사 네 개 여기다가 박는 거. 네. 어? 된 거 같아요. 어? 왜요? 안 된 거 같아요. 왜요? 왜 들려 있죠? 들려 있으면 안 되는데. 호호. 이렇게 높은 도포까지 쓸 일이 없는데 보통. 한쪽만 꽉 조이고 한쪽은 살짝 떠 있는데 기분 나쁜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해야 될 거. 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아, 요 놈들.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그 아까 써멀 패드 있죠? 여기 썼던 거. 네네네네. 그거 같은 건데 아~ 이제 액체로 된.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적당량을 짜면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 적당량. 살짝 눌러보세요. 아. 그 정도? 이 정도만? 네, 그 정도. 찍어 눌러도 됩니다. 눌러서 좀 어 좀 많아지는데 일단 찍어서 딱 그냥 떼버리시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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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옆으로 좀 흘러기는 괜찮습니다. 상관없나요? 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꽂아. 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조립 업체에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을 잘 보세요. 아, 이거 비닐 안 떼면은 CP 온도가 참 높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가형 제품 생각보다 그게 쫀쫀합니다. 오, 완전 쫀쫀한데요? 그대로 그러면? 호스가 오른쪽으로 가게 막아야죠. 이렇게? 그렇죠. 조금 빡세요. 어? 왜요? 왜요? 잠깐만요. 왜죠? 잘못됐네요. 왜요? 왜 아까 잘 안 들어간 줄 알았네요? 나사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네 개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네 개를? 이거 이런 거를 설명서 선 달아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안 좋거든요.
뺄까요? 오. 야, 이 딱 맞네. 딱 맞네. 아이고. 저 뭐 그러면은 요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빼서. 오, 왜요? 찍혔는데. 괜찮아요. 써머리 좀 약간 좀 지저분해졌지만 괜찮습니다. 견디어. 오,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됐네요. 네. 이제 40. 파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케이스랑 파워를 꺼냅니다. 이것도 멋있네요. 이건 이제 풀 모듈러 제품이라고 원하는 케이블은 다 따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안 달려있죠? 네, 맞아요. 그 케이블이 여기다 있습니다. 오, 정말 많죠? 뭐가 정말 많은데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을까요? 네, 됐습니다. 끝입니다. 어허. 그대로 이제 케이스를 올려보시죠. 케이스. 나중에 조립하면은 이대로 그냥 담아서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이렇게. 오, 유리판. 반대편도 조립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파워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여기에 넣는. 그리고 케이스 안에 입으면 오, 하드 케이지 안에 부품 네. 박스 같은 걸 넣어둡니다. 파워를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빼서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 이걸로 집어넣나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 먼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나사를 먼저 다 장착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네. 되는데 그 나사가 아. 어딨냐? 파워 케이스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버섯 뭐야? 이건가요? 아닙니다. 좀 큰 버섯. 큰 버섯. 아, 제 거 정도 되는 거. 아, 네. 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네. 오디바가로 말을 안 했는데도 잘하시네요. 오늘 성장.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여기 아니에요? 네, 거기 아니고 아, 그 밑입니다. 아, 아유, 짰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여기 군형을 아. 통해서 안으로. 자,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저 이거 꿈에서 봤어요. 네? 데자뷰. 갑자기 데자뷰가 일어났어요. 어, 그거는. 어, 저 분명히 이 장면 어디서만 봤어요. 당신은 나의 운명? 가실래요? 어? 어. 내가 못 가질 것 같아 당신? 어? 어 내가 맘만 먹으면 말이야. 어? 저 싫어요. 어 좋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된다? 메인 모드.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어. 스탠드 오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군형들에 네. 안 맞게 장착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큰 사이즈 메인보드 기준으로 맞춰 있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스탠드 오프가 큰 사이즈 메인보드 기준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시면 되면 좋겠습니다. 꽉 붙는 각이 있을 겁니다. 오, 눈쟁이님.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뭘 해야겠어요? 수냉쿨러가 만약에 장착된 상태에서 하면은 빡세겠죠. 그렇죠. 여기 케이블이 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파워 케이블을 먼저 다 연결을 해놓고 아하. 여기 CPU 쪽 파워만 아하. 파워 케이블을 뒤로 빼시죠. CPU. 어,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뒤로 해서 여기 위쪽 군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아, 뒤로. 네. 아, 저 내일 몸살 걸릴 것 같아요. 네, 수냉쿨. 네, 수냉쿨. 이거 케이블은 여기 공간 있는 쪽으로 넘기고 먼저 이렇게요? 아니요, 이 케이블이요. 이 케이블. 이렇게. 네, 그 케이블들은 이 공간 뒤로 일단 넘겨두고 여기서 아까 전에 수냉쿨러에서 빼놨던 갈아먹었던 그 나사를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100분 지났네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나 저희 이러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글카 남았거든요. 글카는 솔직히 아, 금방 하죠. 글카 하나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생각보다. 이것만 장착하면 아, 글카만 남았죠. 근데 케이블 장착은 찍고 싶지 않네요. 왜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됐네요. 오케이. 이건 됐고 케이블들을 먼저 연결하고 글카를 장착하죠. 좋습니다. 눕히고 뭘 해야 된다? 글카 꽂아야죠. 좋죠. 글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우. 일반인들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남자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성능 그 자체죠. 이제 마지막 헬 타임 선정리입니다. 선정리. 이게 진짜 와. 이제 솔직히 제일 어려워하는 거라고 봐야죠. 솔직히 컴퓨터 조립을 할 줄 알아도 이것 때문에 그냥 주문하는. 아 이거 정말 괜찮거든요. 네. 됐나요? 됐습니다. 브라보. 네. 아, 가서 컴퓨터 나오는지 확인하고 윈도우 깔아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촬영분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대머리 아니 노돌리님 노돌리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뒷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발 사세요. 컴퓨터는 제발 사서 쓰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가르치면서 했는데도 어렵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힘들어. 와 진짜 죽겠다 진짜. 와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